농협이 탄생한 지 올해로서 56주년이 됐습니다. 방금 우리 박재필 선배에게 감사표를 드렸습니다만은 1956년 그리고 1961년 이 나라 농업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농협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 협동조합이 38개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농업협동조합 중에서 저희 한국농협이 세계 제4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농민들과 함께 만든 이 농협이 오늘 56도를 맞이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농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이겨내시면서 이 농협을 잘 만들어야 이 나라 농촌을 훌륭하게 건립해 나간다는 그런 사명으로 함께 땀을 흘려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원로 농어민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정심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만, 또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또 AI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박이 쏟아져서 농민들의 많은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행사를 반쪽으로 줄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로 조합원을 많이 모시지 못함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수 없는 조합장님들이 일선에서 그야말로 피땀을 농업을 일구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던 조합장님들이 오늘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역시 원로 조합장님들을 좀 많이 오늘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분만을 모시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농협이 56도를 맞이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안주 의원님께서는 이제 천안 지역구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아서 열심히 농경활동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천안을 가서 보니까 천안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 갑으로 이렇게 나눠지시는데 한쪽을 담당하시면서 의원님 중에는 연세가 조금 낮습니다만 지역에서 인기가 아주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조합장님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이 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현희 의원님의 지역구가 네 군데인데요. 네 군데 돌아다니시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신발에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네 군데 조합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부지런한 의원님으로 정착이 나 있고 그리고 이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농민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옷을 절대 좋은 거를 안 입고 다니세요. 아주 딱 이렇게 농민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다니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셔서 저도 평소에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호근 기획실장님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나라 농업에 예산을 다 쥐고 계시면서
곳곳을 구석구석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고루 잘 나눠주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잘해 주셔서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조합의 이석형 회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평이 고향이신데요. 나비하면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느닷없이 이분이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알고 봤더니 군수육을 하실 때 어떻게 열심히 하셨더니 아주 산림 담당하신 그쪽의 시장 군수님들이 산림조합장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의 초대하시다시피 해서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느닷없이 회장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우리 농민단체 회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승 회장님, 이용기 회장님, 김지식 회장님. 농민단체를 아울리시는데 이 세 분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주셔서 농민단체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여로에 잘 전파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앞줄에 네 분 우리 그 농가주 모임 회장님 것이고 고주모 회장님 것이고 중농인 회장님 것이고 청년 여성 회장님 것이고 네 분 여성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짜 존경하신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김천주 회장님. 오늘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도 저렇게 옷을 환하게 입고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을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신데요. 늘 건강하시고요. 230만 대군 아니십니까? 대군 잘 이끌어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농촌을 잘 좀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시상 받으신 우리 시상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선에서 정말 착협한 공을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숨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이 낯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농업인, 농협인 대상을 받으셔서 오늘 그 1계급 승진을 하게 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농협은 지금까지 56년 동안 수많은 얘기들을 남기고 또 역사를 남기면서 5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속에 보면 진짜 농협이 농민들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고리채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농민들을 농협이 상호금융이라는 그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하면서 말끔하게 고리채를 없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고두고 역사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넘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많은 우리 농민들이 UR이 타결되고 WTO가 타결되고 또 FTA가 타결되고 수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운 국면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농민들의 가슴으로 다 쓸어 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전체 국민들은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300만 농민들은 만 불 시대도 지금 오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역사 속에서 전국의 세월을 걸어온 우리 300만 농민들 지금 이 땅에서 가뭄으로 AI로 농업에 뜻하지 않는 채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300만 농민들에게 어떤 명분이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농민들과 함께 걸어온 농업협동조합은 그동안에 농업이 존재함으로써의 그 존재 가치만도 우리 농협이 용역의료원 결과 24개에 해당하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농협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자재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일을 했고 공동 생산을 해놓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몸부림도 쳐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농협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는 쓴소리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쓴소리를 우리는 들어오면서 농민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한 그 아픈 추억을 또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농협이 24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우리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잘 목표의 진전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4일 농업동조합 회장에 취임했어요. 우리 10만 인 직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왜 24조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이쁨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을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10만 인주분들의 가슴, 그리고 지금까지 농협을 지켜갔던 모든 동인들의 가슴, 농민이라는 농심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했던 시간이 1년이었습니다. 이 1년 동안 과연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우리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에 농심을 불어넣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이제 1년의 짧은 세월 동안 56년 동안 굳어져 있던 우리의 근육을 그야말로 300만 농민 앞에 우리의 떳떳한 모습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번에 전국의 AI가 전국의 가뭄이 전국의 우박이 쏟아졌을 때 우리 10만 인민군들의 행동에서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10만 인주원의 가슴에 농심이 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 현장을 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가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일 보험에 들어있는 가입자들에게 50%를 선지급하는 획기적인 일을 해낸가 합니다. 우박이 비닐로 삼중 비닐을 뚫고 거기에 농산물들이 들어있는데 멜론 같은 경우는 바로 비닐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작물이 다 말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비닐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비닐하우스를 교체해주는 현장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의 본래의 모습인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약회사가 오고 농우종료가 그리고 남해화기 해수원 모든 자재를 그 앞에 있는 농민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과와 배농사를 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해야 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가뭄이 찾아왔으니까 정부가 엄청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틈새를 우리 농협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자가 밑이 들지 않고 양수기가 없어서 물을 대지 못하고 그리고 관장만 파면 만년천수밥에 모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 농협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30만 평 대지 논에 감자가 있는데 관장을 파서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의 박수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협이 지금까지 해 왔어야 할 일인데 이런 적은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가슴을 치고 반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년을 보내왔습니다. 예예가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4천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먹었습니다. 정부도 농협도 함께 농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했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부와 함께 또 정부의 영역 틀 안에 조그만 부분을 농협이 365일 상시 방역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6,250명의 우리 동지들을 반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다시 불거진 AI 이후에 상시 방역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천안에 AI가 터졌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요구를 했대 농협중앙의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간부들이 천안에 집결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우리는 수만 마리의 닭을 우리 손으로 치워냈습니다. 이거를 보고 지난 56년 동안 우리 농협의 식구들이 AI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을 쳐줬는가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 적은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56년 동안 빛나는 일을 하고도 조그마한 부분의 소홀함이 국민과 농민들에게 농협이 이뻐 보이지 못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9월 1일 AI의 전산이 완료되면 정부와 함께 상시 방역 체제를 선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어요. AI로부터 다소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농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가정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 농협은 금년 1월 1일부터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소득이 3,7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소의 갭은 있습니다.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은 21년 전에 1,000만 원이었던 그 시대를 지금도 똑같이 1,000만 원 시대를 가고 농해소득과 이전 수입이 농업소득보다 더 많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수단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업의 소득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도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농협은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라는 웅덩이를 봤더니 농협 10만 임직원들은 그 웅덩이에 농가소득 5천만 원의 수단을 수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상호금융 5%짜리 적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 동안 금융소득 60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은행은 농심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농가소득으로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NH 투자증권도 크라우드펀딩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농산물, 최고의 농산물들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모든 그룹들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에 함께 발을 맞춰 가고 있는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는 2020년에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에 모형이 문제를 얻는 겁니다. 평가 모습에서 문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많은 10만 동기들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하루도 빼지 않고 고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고 전국의 조합장들이 출근하면은 모니터에 오늘의 농가소득이 뜰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협의 사는 300만 농민들의 명령을 나를 잘 살게 해주려는 얘기.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10만 인직원들이 함께 가야 될 최대의 목적은 농가 소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임직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30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10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 없는 질곡의 세월 속에서 농민들의 뼈아픈 소리도 들어왔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수 없는 일도 우리는 막아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가슴에 농심을 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은 농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데 농업의 전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셨습니다. 우리 300만 국민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5천만 국민들이 이 나라 농촌을 찾고 이 나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운동도 함께 펼쳐나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원로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원로조합장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우리 안호문 기획실장님 그리고 이석형 산림조합 회장님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